네, 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요즘 때이른 고온 현상 때문에 30도 안팎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출의 계절 여름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급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 시작하는 사람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피트니스 클럽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계의 눈금은 마음처럼 변하지가 않죠. 이것은 잘못된 자세나 나쁜 운동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날씨의 시간에서는 운동 효과를 망치는 나쁜 습관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쁜 운동 습관은요, 운동기구의 손잡이를 잡는 습관입니다. 이 러닝머신에서 걷거나 자전거 운동기구에서 운동할 때 손잡이 잡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손잡이를 잡는 건요, 칼로리를 최대한 소모시킬 수가 없게 만드는데요. 피트니스 전문가들은 다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사용하게 되면 다리만큼 팔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손잡이를 꽉 잡는 대신 손가락 끝을 살짝 손잡이에 올려놓는 게 좋고요. 만약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운동기구의 기울기를 낮추거나 걷는 속도 등을 조금 더 천천히 하는 등 알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운동기구를 무한정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독 많이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이 기구를 다음에 하려고 사람을 계속 기다리지 말고요. 대신 윗몸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줄넘기 등을 몸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육운동 세트 사이에 5분 이상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운동의 전반적인 질이나 효과가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나쁜 운동 습관은 뭘까요? 네, 바로 운동을 할때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간혹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기구에서 책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등 운동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금 하는 그 운동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이나 피로도를 느끼는 게 올바른 자세 유지와 효과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운동 중에 이렇게 TV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피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본다면 채널은 고정시켜놓고 운동에만 집중을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 듣는 것은 운동에 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면 지구력이 15%나 향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운동할 때 최고의 적은 바로 나태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할 운동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른 운동 습관으로 꾸준히 운동하면서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는 여름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